수박재배는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 해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. 수박을 땅에서 띄워 재배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 농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건 물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1년에 3번까지도 수박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. 하우스에 수확을 앞둔 수박이 가득합니다. 줄기가 지주를 타고 올라오게 해 수박이 땅바닥이 아닌 1m 높이 선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 서서 일할 수 있어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손도 덜게 됐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우리 그 무릎 인대나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예방할 수 있어서. 수직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수경 재배를 접목해 병충해를 줄이고 당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. 특허 출원된 재배 장치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줄기를 유도해 햇볕을 잘 받도록 하고 수경 재배 기술도 표준화시켰습니다.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양분 공급을 최적화했더니 올 들어 벌써 수박을 두 차례 수확했고 11월에 또 한 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. 수박이 여름과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여름과일에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 과일화가 가능합니다. 그에 따른 뭐 가공식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돼서 다만 만만찮은 시설비가 여전히 숙제입니다. 이 때문에 겨울에 재배하는 하우스 딸기의 수경 재배 시설을 여름에는 수박을 키우는 데 활용하는 과도기적 방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스마트팜을 계속 연구했고 그걸 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로 고설베드 재배 장치에 수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.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딸기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이동식 수직 재배 장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. 수박이 땅바닥 재배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과 접목을 시도하며 사철 과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.